아무도 없이 인터 그냥 가요? 우리만 하는 거야? 우리가? 슬기야! 왜요? 여기죠! 슬기야! 슬기야! 그냥 가! 그냥 와! 그럴 수 없어요! 아기 공룡 친구가 왔어요! 왔어요! 했어요, 오빠들! 슬기야, 너 앉을 수 있겠니? 매끄러운 인터뷰를 위해 저 허물 좀 벗고 시작할게요. 친절한 준아 씨 고마워요. 무슨 일 오신 거예요? 아, 이거 하지 말라 그랬지. 해야 돼. 해야 돼. 네가 얘기해봐. 몰라서 그래. 몰라. 가득 해. 여러분 보이십니까? 바로 앞에서 공룡들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이노엑스의 비밀을 찾아 떠나는 익사이팅 어드벤처. 우와, 장난 아니다. 장난 아니다. 해설자고요. 네. 아, 저는 공룡으로 나옵니다. 네. 아, 공룡으로. 네. 혹시 이미지 캐스팅이야. 네. 아니 타르보사우루스가 네. 우리 정준하 씨랑 좀 약간 데칼코마니 면이 딱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예, 도플갱어죠. 예, 완전 네. 똑같은데? 몸집이 아시아에서 최대로 큰. 몸길이 12m, 키 5m, 몸무게는 무려 6톤. 아시아 공룡의 제왕이라고 들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공룡의 1인자네요. 1인자죠. 중상의 이면. 1인자를 여기서라도 하고 있네요. 아니 그리고 머리가 되게 크다면서요? 사실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버스 죽었을 거라고. 당신은 지랄 진짜 빼고 죽었겠잖아. 두 번씩이나 이 거지 같은 섬에 버려지다니. 과거 더빙에 도전했던 무한도전 팀 반전의 더빙 실력을 자랑했었죠? 왜 캐스팅 됐을까? 아, 다 같이 했는데. 예. 니가 잘하는 거니까 그들이 너무 못하는 거 있고 재석이 형은 이제 안 맞고 안 맞고 네. 예, 안 맞고 딱 저희가 제 더빙도 더빙이지만 랩을 또 수준 높이 하잖아.